가계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두기만 여러분, 오늘 멋진 4월 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주 화창합니다. 하늘은 좀 뿌였습니다만 화창한 태양빛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상쾌하고 즐겁고 명랑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은 그동안 워낙 세게 달려왔기 때문에 슬쩍 한번 숨고르기라는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의 변동성은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요. 바로 달러에서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달러의 약세로 달러가 그동안 강세였던 달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자재 가격을 건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시합이 되겠는데요. 앞선 이야기들은 너무나 뻔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드리기가 별로 싫어요. 저는 이제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선 그동안의 시장 흐름들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죠. 살짝 정리할게요. 살짝 반복하는 거는 재미없지만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금리는 이제 상승 추세를 갖고 그 다음에 경기 돈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푸는데 아마 채권을 좀 찍어낼 것이고, 그리고 이 통화 증발이 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고, 전년 대비 경기가 회복되니까 인플레가 좀 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 채권 발행 등등을 감안해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됐다? 금리가 위로 솟았다. 채권 발행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올라야 채권이 팔리겠지. 그냥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장이었고,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채권 시장의 강세가 이제 한풀 꺾이면서, 반대 조짐으로 가는 그런 큰 흐름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금리가 그런데 급하게 올라가면 시장이 깜짝 놀란다. 금리가 발작적인 영향을 미치면 사실상 금리하고 상관없는 시장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 주식시장이 그래서 좀 흔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맷집이 생길 것이고, 감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금리 상승폭을 시장이 받아들이게 되면 금리의 올라감, 내려감이 아주 급격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거의 한두 달간의 흐름이었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요 정도로 끝내죠. 다 아시죠? 저희 안 되시면 역주행. 자, 여기서도 모른다면 역주행이야. 더 이상 이 전파 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끝내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드디어 금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이 금리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금리의 지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금리의 움직임에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1.7 정도까지 갔는데 이번에 거의 조금은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별로 반응이 없고 오히려 그냥 치고 올랐어. 왜? 한쪽에서 고용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시장은 이제 칼자루를 쥔 연준이 그동안 말해왔던 것에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즉,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은 없고, 그리고 아직도 경기를 많이 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연준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시장이.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뒤집어서 이 뒷면의 이면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 또는 금리까지는 아니야, 올해는 아니야, 그건 때려치고 일단 버리고, 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충격을 받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연준발 발언, 이것들이 있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을 형의 품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 나는 그동안 내가 형을 너무 못 믿었던 것 같아. 좀 미안하고 나 형의 품에 안겨 있을게.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툭 치면 어떻게? 잠깐만, 탁 밀어치면 어떻게 될 거야? 아, 포근하게 안기고 싶은데 확 밀었어. 그러면 하고 깜짝 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자, 우리 동기마을 분들과 우리 각도기 TV 시청자분 한 발 앞선 미래 전망, 이거 거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장 전망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실제로 그게 별로 돈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그려놓고 이 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이 게임의 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지금 게임의 룰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전망을 해서 전망을 맞추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있자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사전에 이제 조정 작업, 땅 고르기 작업을 해드린 거고, 자, 오늘부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니고요.
금리가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제도 그렇지. 지금 꽤긴 기간 만에 달러의 숏 포지션이 너무 줄었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반락하는 것 같다는데 추가로 반락을 엄청나게 했어. 오늘의 핵심은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았다. 뭐, 금리가 안정, 이거라기보다도 달러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이 중요한 포스트들이 있어요. 이 포스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포스트, 시장 지수? 지수? 아니, 얘들아, 시리아 조용히. 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는 지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가 어떻게 되냐, 금리. 그 다음에 환. 예.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베이스는, 사실 주가 지수보다 더 베이스는 금리와 환율이에요. 이것의 흐름에 대해서 더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냐? 자, 마음 급해 죽겠네. 자, 제가 오늘 조금 늦었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어제 책 재밌는 거 읽다가 조금 생각보다 한 30분 늦게 자서, 한 20분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자전거를 가지고 올 일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 옷 갈아입고 하느라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바빠요. 죄송해요. 자, 뭐야. 그러니까 달러가 0.7% 넘게 떨어졌어요. 90.3이래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잠깐, 환 얘기 나왔으니까, 그에 비해서 말이지, 위안은 별로 안 떨어지네. 6.54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것 같고요. 원화는 지금 1118원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109.78. 엔화의 하락폭, 강세폭, 환율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좀 신기한데요. 어쨌든, 이제 환율이 다시. 금리가 약간 지랄발작적 상황들이 살짝 거두어지면서, 아, 우리가 조금 과했구나. 이런 인식과 함께 금리가 이제 소폭 떨어져. 떨어져. 소폭 떨어져서 1.6대를 다시 들어왔어.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리야. 주식도 오늘처럼 많이 올라가면 쉬니까. 근데, 달러가 훅 빠졌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재미난데요. 일단 오늘, 달러의 아주 큰폭 하락과 함께 또 하나 뭐가 있죠? 경기 회복의 기대감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잡냐면 6%를 잡.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 넘게 잡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자, 빅 원, 빅 투. 네, 글로벌 원, 투가 너무 좋지. 미국이 6.2, 6.5,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중국도 뭐, 지금 뭐, 8%는 월등히 넘을 거다. 막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두개 합치니까 이게 합산이 올라온 거야, 평균치가. 그래서 6%를 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달러 하락이 겹치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원자재가 강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주식시장 그냥 가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금리만 발작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연준이 테이퍼링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겠지. 그래서 많이 오른 놈들은 좀 헤맬 것이고 또그 장기 성장을 땡겨와서 금리 상승, 즉, 할인폭 증가에 불리한 놈들은 이제 헤맬 것이고 그러나 실적이 그대로 나오는 애들은 그 기대감으로 빅테크든 뭐든 기술주든 뭐든 그냥 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언택한 상황에서 컨택해서 실적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주가 좀 많이 오를 것이고 하는 이런 뻔한 상황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모르니까, 시장을 모르니까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난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장을 모르니까 갑자기 가치주가 왔습니다. 가치주의 시장이 왔습니다. 뭐, 그러고, 아, 성장주의 시대는 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실적이 오르니까 주가가 가는 거고, 실적이 안 오를 거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금리가 바닥이었어요. 0%였을 때는 앞으로 꿈을 심어주는 놈이 간 건데, 이제는 지금 꿈에, 야, 우리가 지금 사이버 세상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이버 세상에서, 제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나오고, 아, 이제 끝이구나.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무슨 메타버스야? 디바이스가 없는데 무슨 메타버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전 메타버스 한국말 보면 가상현실입니다. 자, 가상현실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상현실을 진입시켜줄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지금 이런 세상 빅테크가 커지는 그 무형자산의 시대가 왜 왔습니까? 무형의 시대가. 디바이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하는 디바이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바이스 상에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저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끌어주는 무형자산의 힘을 가진 애들이 벌떡 일어난 거지. 근데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들어갈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 있냐고 지금. 없잖아.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 저금리 상황에서 막 꿈을 꾸는 상황이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완전 꿈의 세상에 온 거지. 그러니까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팔아먹기도 좋잖아. 얘기하기 좋고. 근데 이게 실현될까? 디바이스 없으면 이거 산업화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바뀌어요. 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야 이 시장이 뜨는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자, VR, AR 기계가 편하게 나와야 돼. 그럼 많은 사람이 그걸 써야 돼. 예, 지금 쓰는 게 지금 일반화 됐나요? 휴대폰하고 비교해보세요. 휴대폰하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제가 하도 시장에서 자꾸 막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무시를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얘기를 못 해주려니까. 제가 공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어쨌든, 예, 다시 넘어가서, 아, 흥분했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이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갈 것이냐, 너무 많이 강세였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냐, 요 상황들을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요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미국 분들한테는 그냥 그래. 이건 미국에 계신 투자자분들,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한국 투자분들, 신용 투자분들, 원자재 쪽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원자재 관련 주식을 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기조적일 경우에는 원자재 강세가 랠리로 뽑을 수 있고 원자재만 랠리를 뽑는 게 아니라 신흥국 시장까지도 랠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 하나, 기초적 현재적 사실, 팩트는 여전히 미국 경기 상황은 매우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이며 경제적 우위 가운데 있는 상황이 미국이라는 점은 반드시 깔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각국의 통화 증발의 양, 통화를 얼마나 많이 찍어냈느냐, 그 다음 경기 회복이 누가 빠를 것이냐 양. 그래서 만약에 통화 증발과 경기 회복인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미국보다 통화 증발은 덜하고 경기 회복은 빠른 국가는 더 좋아할 거예요. 더 좋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유럽이 벌떡벌떡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건 경기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화 증발 양과 경기 회복 간의 이 함수에서 누가 더 우위를 보여주나. 그러니까 통화 증발은 적고 경기 회복이 빠른 그 지역과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쪽이 가장 좋을 것인데 일단은 지금은 미국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네 통화 진짜 많이 발행했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은 통화 발행이 미국보다는 적은데 아씨 중국 경기 좋으니까 좋은데 아라는 그런 어떤 보유 편향적 그 심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 예, 요거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괜히 흥분해서 죄송하고. 오늘 뭐 기술주들은 조금씩 빠졌는데 그렇게 큰 폭이 아니라서 별거 없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시간상으로 그냥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늦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죄송하고 네. 그리고 오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